채널 주변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스경연이 연구소, 신장 190cm 남자 배우 연여 등장, 장신시대. 배우 이광수의 프로필상 키는 190cm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2cm 더 크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 넷플릭스 예능 코리아 넘버원 제작 발표회에서 이광수의 키가 함께 나온 김연경과 같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김연경이 프로필 신장이 192cm다. 이광수가 데뷔할 당시인 2000년대 후반 키가 큰 배우들은 2cm씩 자신의 키를 줄였다. 너무 키가 크면 상대 여배우와의 그림도 좋지 않고 장신에 따른 이미지의 고착화로 많은 배역이 오지 않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기존 장신 배우의 폭염을 깬 새 얼굴들이 등장하고 있다. TVN 드라마 슈룹으로 스타덤에 오르고 있는 성남대군 역배우 문상민의 신장은 190cm다. 한눈에 봐도 훤칠한 신장의 작은 얼굴로 압도적이라는 느낌이 난다. 190cm는 과거 남자 배우들에게는 금기와 같은 신장이었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을 이야기한다. SBS 월화극 치열업에 출연 중인 진선호 역 김현진의 프로필도 189cm다. 실제로는 190cm에 육박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 역시 과거 남자 배우들의 훤칠한 키 기준이었던 185cm를 넘어선다. 그리고 이를 밝히는 일에도 별로 거리낌이 없다. 2000년대부터 활동했던 배우들, 예를 들면 박서준, 주원, 이상윤, 고경표, 송일국, 연우진, 이동건 등의 프로필 신장은 약속이나 한 듯 185cm였다. 이러한 신장이 장신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문상민, 김현진의 사례처럼 최근에는 그 기준이 190cm대로 올라갔다. 올해 홍천기와 산에 맞선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안효섭의 신장도 188cm로 190cm에 육박한다. 철인왕 후, 달이 뜨는 강, 이후 올해 클리닝업, 징크스의 연인 등으로 청춘 스타로 떠오른 나인우의 키도 189cm에 육박한다. 그룹 SF의 군 이하이 멤버로 연기를 겸업하면서 연모, 내일의 거푸 출연한 로운의 키도 190cm다. 원조 마이너스 190클럽의 멤버인 이광수 역시 올해 TVN 살인자의 쇼핑 목록을 비롯해 디즈니 플러스의 더 존, 버텨야 산다, 넷플릭스 코리아 넘버원을 통해 연기와 예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 더 이상 마이너스 190cm 장신 배우들의 무대는 좁지 않다. 불과 얼마 전까지 180대 중반을 인기 신장으로 봤던 분위기는 왜 바뀌었을까? 일단 전반적인 신장의 상승을 고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제8차 한국인 인체 지수조사에서 한국 남성이 평균 키는 172.5cm로 조사됐다. 바로 직전 조사인 2015년 발표 수치보다 0.5cm 늘어났다. 20대 평균 키 역시 174.4cm로 6년 전 조사 수치 173.9cm보다 0.5cm가 늘어났다. 10년 전에 비하면 1cm가량 증가했다. 그리고 배우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장신이 남자 배우들이 키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여배우들의 신장이 커진 것도 영향이 크다.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지현, 신혜선, 이성경, 이주명, 전소민, 김다미, 진기주, 권나라, 나나 등의 배우들은 170cm가 넘는다. 굳이 남자 배우들의 어울림을 위해 키를 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모델 출신으로 배우를 시작하는 신예들이 늘어난 것도 이유다. 문상민과 김현진은 모두 모델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후 연기자로 진로를 변경했다. 이들은 타고난 키와 외모 그리고 연기에 대한 열정을 무기로 조인성, 김우빈, 이종석 등 앞서 명성을 얻은 모델 출신 연기자 선배들의 뒤를 잇는 중이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